미디어랩의 데니 정토잉입니다. 오늘은요, 흑백 사진에다가 예쁜 색상톤으로 예쁘게 사진을 바꿔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사진을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컨트롤 U를 눌러서 채도를 내려주거나 컨트롤 쉬프트 U를 눌러서 바로 바꿔주거나 이미지 조정 여기 보시면요. 아예 흑백이라고 있죠. Alt 쉬프트 컨트롤 B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Alt 컨트롤 쉬프트 B를 눌러주신 다음에 흑백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흑백을 만들었다고 치고요. 여기서 색상을 좀 넣어서요. 색깔을 넣어서 좀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배워봤는데요. 커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이죠. 이미지, 조정, 곡선을 열어주시면 사전 설정, 채널 있습니다. 이 중에 채널을요. 빨강으로 바꿔보신 다음에 빨강의 곡선을 올려보시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약간 갈색 분위기 나는 분위기 있는 사진이 만들어지죠. 곡선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 사진의 느낌은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또 녹색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어떤가요? 정말 많이 변하죠?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뭐 이게 잘 바꾼 건 아닙니다. 이렇게도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B를 눌러서요. 컨트롤 B, 색상 부분을 열어주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빨강 올려주고 원하는 대로 수치를 바꿔주시면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 말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지만 일단 방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요. 모드를 보시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조정 부분에서 많이 바꿔봤는데요. 모드를 보시면 회색 음영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러한 메시지가 뜹니다. 색상 정보를 버리시겠습니까? 색상 정보를 버리지 않을 거면 이미지 조정에서 흑백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흑백 바꾼 대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흑백을 바꾸라는 거고요. 지금 간 방법, 이미지 모드에서 회색으로 가게 되면요. 회색 음영으로 가게 되면요. 색상 정보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색상이 없는 거예요. 빨강, 노랑, 파랑, 팔강, 파랑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M을 누르더라 하더라도요. 이제 또 그때 한 곡선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곡선을 누른다 하더라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RGB가 있었지만 여기는 RGB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법은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 컨트롤 U, 컨트롤 Shift U, 컨트롤 Alt Shift B로 흑백을 만드신 다음에 곡선을 열으셔서 곡선을 통해서 바꾸신다거나 컨트롤 B를 눌러서 만드신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좀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의 영상 미디어랩의 데니 정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